이제 패치가 돼가지고요. 파티 던전이 많이 패치됐어요. 검은 프로맨십도 생겼고, 프로맨은 원래 있었고, 하얀 참, 하얀 성당, 드라이어드, 7인파까지 원래 있던 앱이긴 한데, 뭐, 패치됐대요. 던전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좀 어렵긴 한데, 던전이 패치됐대요. 64, 7인파, 7인파까지 나왔어. 70, 7인파이 드라이어드구나. 원래 70, 7인파이 드라이어드야. 선물 들어온 건 없지? 다 쓴 거고. 방송에서 강화 방송 하고 싶은데 한 6강 7강만 만들어도 좋잖아요. 6강만 만들어도 좀 갑자기 되네. 지금 서버 폭주했나봐요. 서버가 유진 없었던 거 보니까 패치돼서 많이들 복귀하셔서 새로운 정도 나오는 거 복귀하잖아요. 도핑 해야겠다.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사쿠라님 이제 접속하면 럭키박스 주네요. 난 잉크 갖고 싶어. 잉크 100개. 아, 소울이, 잉크 소울인가 100개인가 준다잖아요. 아, 창고 나왔어. 힝. 각인 잉크도 주고 하는데, 각인 나오지? 그거 좋은 거 같아. 오늘 8시부터 12시까지 강화대인가 봐요. 7시부터 11시까지인데, 그럼 여기는 8시겠죠? 그러면은, 아, 6시겠다. 아니, 잠깐만, 6시. 6시면, 거의가 6시면 여기가 1시간 빠르니까 7시. 7시겠다. 8시겠다. 여기가 8시야, 거기가 7시니까? 응, 8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빠르니까. 결국은 이제 방송 끄고 강의를 해야 된다는. 인수회사가 또 바뀌었나요? 레드 사쿠라는 인벤에 지금 또 난리 났더라고요. 예전 분인가?
어서오세요. 갑자기 접속이 한 30분간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 다른 건 100개씩, 60개씩, 70개씩 그런데 오니스 100개고 루비만 49개야. 아유, 루비 7강, 6강 나오기 힘들겠는데. 7강 잘하니까 40 몇 개면은 20개. 20개씩 들어갔지. 하나 하는데 20개면은 한 반반 확률로 10강. 10강도 힘들고 7강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개수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하급은 강아지 잘 되잖아요. 저급 보석이라. 물론 지금 이제 일반 보석까지 있으니까 일반 나중에 남은 하고.
잊어버렸어. 여기 숨어 있을게요. 어, 됐어. 또 렉이야? 어, 죽겠다. 공격이 안 돼. 어, 되나? 렉이야, 렉. 렉 걸렸어. 어, 된다. 또 공격이 안 되는데? 렉 걸렸어. 공격이 안 돼. 렉 걸렸어. 될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막고 있을 거야, 아마 되면. 지금 GS25에서 그 이벤트 하거든요? 그거는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어플에 핸드폰 어플에서 그 나만의 냉장고라고 GS 어플이 있어요. 거기 가입해가지고 어플 다운받아서 가입하고 거기서 이제 그 유어버스인가? 그거 그 상품을 구매하는데 뽑기가 나와서 하나씩 구매할 때가 나오나봐. 그거 해서 넥슨캐시 뭐 500원부터 2만캐시라고 10만캐시라고 해도 나온대요. 랜덤 해가지고 나중에 한 20일 있다가 10일 있다가 문자로 온대요. 상품들은 여기만 하면 나온대요.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요. 안 돌아오네. 지금 내 걸려서 죽어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RPL CS 신규 캐릭터 한 3달이나 CS 나왔잖아요. 신규 캐릭이 안에 찍으면 내 스킬 실망해서 추천해준다. 보면은 5명이지? 잠깐만. 5명인가? 한 100명이면 할만한데? 난 에오스까지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다. 테라도 지금. 봐봐, 서버 끊겼죠? 서버 끊겼어. 새롭게 생성하면은 CS 아크네 스탠드 10명 하고 넥슨캐시 5천원 300명 준대요. 그럼 무조건 되지 않나? 넥슨캐시 5천원 300명인데 6월 22일에 당첨자가 넥슨캐시 10만원 추첨하는거 100명이래요. CS 많이 찍는거 65렙이 만렙이고 안된다. 65렙이 만렙이고 이벤트가 언제까지 6월 16일까지네 2주만에 만렙 찍어야 되네. 안되긴 못하겠다. 그럼 나갔다 다시 올게요.